둠2는 1994년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FPS 게임으로 그 당시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둠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국민 치트키가 존재하는데요. 게임 중에 키보드로 아이디 D2D를 입력하면 캐릭터의 눈이 빛나면서 무적이 되며 아이디 KFA를 입력하면 모든 무기, 탄약, 마모, 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외 쓸만한 치트키로는 아이디 비홀드 A가 있는데요. 해당 스테이지에 안 가본 맵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며 이미 지나온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맵을 돌아다닐 때 유용합니다. 만약 맵의 아이템과 몬스터 위치가 궁금하다면 탭키를 누르고 아이디 DT를 두 번 입력하면 맵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둠2에는 치트키를 이용한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존재하는데요. 먼저 최종 스테이지에서 아이디 클립을 사용합니다. 아이디 클립은 벽돌키가 가능해지는 치트키로 이 상태에서 최종 보스의 두개골 안으로 들어가며 게임 개발자인 존 로메로의 머리를 볼 수 있고 해당 머리를 파괴하면 게임이 클리어됩니다. 두 번째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히든 스테이지가 존재하는데요. 가장 쉬운 방법은 게임 중에 아이디 클래프 31을 입력하면 31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. 해당 스테이지는 울펜슈타인의 첫 번째 스테이지를 구현해놨습니다. 아이디 클래프 31을 입력하면 두 번째 히든 스테이지로 이동하는데요. 해당 스테이지 끝에는 교수형에 처한 코맨더 킨 게임의 주인공이 있으며 4명을 전부 죽여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